내가 보고 싶긴 했어요. 후쿠시마 가서 방사능 측정해보기 일본 여행. 예, 추천으로 떠서 이번에 한번 봤습니다. 실제 최근에 후쿠시마에 가서 제가 놀랐던 거는 사람이 없어요. 대낮에. 어떻게 저런 복장으로 갔을까? 이 고양이 뉴스. 그 조금 저는 회 이런 걸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도 통영에서 직접 쿠팡으로 구매해가지고 한봉다리 먹고 한봉다리는 버렸습니다. 찝찝하더라고. 설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가족 전체가 다 회를 좋아해요. 특히 광어, 우럭 좋아하는데 요즘 뭐 비싼 것도 있지만 뭐 비싸도 뭐 사먹삼 다 사먹지. 어저께도 배달하러 갔는데 두 박스 사먹더라고. 두 봉다리 배달하고 왔지. 배달비 4,000원 받고 엄청나게 멀리도 갔어. 근데 이게 조금 찝찝한 게 뭐냐면은 옛날에 조선시대 때그 독극물 살인 그런 거 하면은 바로 먹여서 죽으면은 그 음식 만드는 사람. 옛날에 뭐 영화 정무문 여기에도 나오지만은 이영걸 스승 죽이는 거. 바로 그 음식하는 사람이나 배달 이렇게 밥 갖다 주는 사람이 오해를 받으니까 그 수은인가 비송가 그 아주 극소량 이 은수저를 담가도 티안 나는 그 정도의 아주 소량을 꾸준히 먹이는 거지. 차나 음식에다가. 그러면 나중에는 원인불명으로 죽어요. 시름시름 앓다가. 근데 이것도 왠지 그럴 것 같잖아. 찝찝하잖아. 아, 찝찝하면 못 먹지. 몇년 뒤, 몇십 년 뒤에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때 가가지고도, 뭐, 담배 폈다, 뭐, 스트레스 받았다, 술 먹어서 그렇다, 운동 부족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광우병도 보면, 제가 이거를 봤어요. 여태까지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야. 이거의 뜻도 아무도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아직까지 아무도 걸린 사람이 없다 이거야. 근데 광우병 얘기 나왔을 때도 잠복기가 최장 50년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문제가 없으면은 수입 검역 강화를 왜 해? 혹시 모르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은 사람한테 전염된 게 없대, 아직은. 근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우리가 검역을 강화하는 건 당연하지. 그리고 그때 촛불 집회 해가지고 변경된 게 뭡니까? 광우병 발병하는 소가 주로 늙은 소에서 발생이 되니까 30개월 미만 소로 바꾼 거잖아요. 근데 늙든 말든 그냥 다 그냥 오케이 해버렸으니까 왜 그런 거 검증도 없이 다 받아 봤냐 그렇게 한거 아닙니까?
그 받으면 또 어떻게 돼? 이거를 둔갑시키잖아. 미국산에서도 국산이라고 숨겨가지고 팔잖아, 지금. 그렇게 해서 돈 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것도 지금 미국 5년 만에에요. 5년 만에 이번에 광우병이 발병한 거야, 미국에서. 근데 지금 캐나다, 영국도 2021년도부터 뉴스에 나옵니다. 수입 중단했다고.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우리가 보험을 왜 들어? 돈 내면서 매달. 혹시 모르니까 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 드는 거 아닙니까? 검역관광을 왜 하냐고. 병 걸린 고기는 까마귀도 안 먹습니다. 캐나다 6년 만에 발생. 그러니까 6년 5년 만에 이렇게 발 이게 조금씩 나오고 있다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조금씩 이거 생기는데. 영국 스코틀랜드도 10년 만에 10년 만에 발병했다잖아. 어떻게 할 거냐고. 위험하잖아, 솔직히. 꺼름칙 하잖아, 조금. 이런 거 접하면은. 근데 무조건 받아들인 거로 반대를 한 거라는 거지. 나는 몰라. 이 촛불 시위를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때 나 군대 갔다 왔을 때인가. 에휴, 아무튼간 그렇습니다. 답답하구만.